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섯 개의 손가락 중에서 새끼 손가락, 많이들 무시하죠?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 어떨까요? 자, 야쿠자들이요. 야쿠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실패를 했을 경우에 새끼 손가락을 자릅니다. 새끼 손가락을 잘라요. 쓸모가 없어서 자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 명칭도 새끼일까요? 새끼. 그죠? 자식을 볼 때도 이 새끼 손가락으로 봅니다. 예. 네. 근데 맞아요. 그리고 또한 이 새끼 손가락은 자식도 보고 남자에게는 스템이나 여자에게는 자궁으로도 보지만 채무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자, 새끼 손가락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손에 이 아귀의 힘을 줄 수 있느냐? 새끼 손가락이 빠진 상태에서는요, 힘을 끝까지 못 줍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마지막 새끼 손가락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요 짤막하지만 감정선 위에 일직선으로 내려온 이 재운선, 재물선이 있게 되면 많은 건 안 좋습니다. 한 가닥에서 두 가닥이 좋은 거예요. 예. 자, 세 가닥 이상은 나빠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고요. 나갑니다. 자, 이곳이 선명하게 되면 건물이 예, 뭐 한 세 채에서 다섯 채 있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자, 단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한두 개의 선이 있는데 선명해요. 좋아요. 자, 결혼선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이 선이 가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로로 나오는 이 선에 의해서 끊어지게 되면 안 좋아요. 재운선이. 자, 이 재물선을 결혼선이 나와서 자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배우자 문제나 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돼요. 예.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운선이 한두 가닥 나오는 것은 좋지만 가로로 뻗는 결혼선이 이 재물선을 끊으면 말썽이 생기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